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랙 헤더 설정에 관련된 그루브 트랙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컨피규어 트랙 헤더라고 하는 항목, 지난 영상에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살펴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영상입니다. 그루브 트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체크를 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체크가 다 되어 있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렇게 체크가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지난 영상 꼭 참고하셔서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루브 트랙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이 그루브 트랙이 드러머 트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루브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약간 그루브 잡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그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꼭 해주시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루브 트랙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무슨 별표 치는 것 같이 이런 게 생겨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루브 트랙 체크를 안 하면요. 체크를 안 하면 아무 변화가 없죠.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그루브 트랙을 체크를 하면 이렇게 별표 같은 뭔가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 별표를 한다는 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그루브를 먼저 지정하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임의로 이게 애플루프 같은 데서 임의로 이제 몇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세 개는 미디, 그러니까 찍혀져 있는 트랙이고요. 요거는 오디오 트랙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드럼이 이제 그루브에 좀 기본이 되니까 요 드럼을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애플루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미디로 된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일단 세우면 이렇게 별표가 딱 되고 나머지 빈칸들이 나와요. 빈칸들이. 그러면 일단 드럼과 약 비브라폰인데요. 요 비브라폰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리듬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프리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애매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루브를 완벽하게 딱 맞추고 싶다. 어떤 킥이나 어떤 이 리듬의 흐름에 딱 맞추고 싶다. 그럴 때요 기준을 세우고요, 먼저. 기준이 될 그루브의 나머지를 맞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을 잘 보세요. 오른쪽을 잘 보세요. 그러면 체크를 하면 바뀌는 거 보이셨죠? 바뀌었죠? 그러면 킥을 하는 거랑 거의 약간 이 그루브를 따라가게 어느 정도 딱 찰떡궁합처럼 맞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하게 치는 게더 나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게딱 맞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놔두고 싶으면 풀면 되고요. 아니야, 딱 맞추고 싶어. 그러면 체크하면 돼요.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요거 EP 같은 건데요. 요것도 같이 들어볼까요? 그러면 일단 요건 뮤트 하고요. 그러면 체크를 안 했을 때는 보이시죠?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오른쪽에 미디 노트를 살짝 움직였죠. 그러면 그루브가 알아서 이렇게 그루브를 딱 맞춰줍니다. 기준을 어떤 걸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피아노나 건반을 기준으로 삼고 드럼을 체크하면은 건반이 기준이 되고 요게 건반에 맞춰서 바뀌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어떤 게 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바뀌게 될 그루브가 좀 다르게 바뀔 거고요.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의 음악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가지고 응용하셔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디오도 돼요. 근데 오디오는 조금 단점이 있는 게 음질 열화가 좀 발생하고 이 파형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약간 이제 조금 끊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 트랙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다는 거. 근데 미디 단계에서는 뭔가 샘플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가 찍거나 아니면 지금은 제가 찍혀져 있는 걸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드럼을 먼저 어디서 가져온 건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찍어서 작업을 해놓고 나머지 베이스나 피아노나 뭐 이런 걸 작업할 때 조금 그루브를 좀 맛깔스럽게 딱 맞추고 싶다 할때 이런 기능을 쓸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오디오. 그러면은 솔로로 딱 해서 두 개를 들어볼 텐데요. 잘 보세요. 파형 잘 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돼요. 좀 어색해져요.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소스는 이렇게 되죠. 이게 좀 더 프리하다 느껴지면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루브에 딱 맞추고 싶다 그러면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체크를 원하는 걸로 이거 체크하고요.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한번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임의로 아무거나 가져와 가지고 지금 적당하게 배치한 거예요. 네, 애플루프가 또 로직의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애플루프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아예 그거는 좀 길게 좀 튜토리얼처럼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애플루프 관련된 거는 강의도 좀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지금 이렇게 트랙헤더에서 맨 마지막에 있던 트랙 얼터너티브즈 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코민 유겠습니다.